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유창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2라운드 3경기 정관장 청록이 포스코 케미칼 팀에 패했는데요. 이로써 정관장 팀은 아쉽게도 이번 포스트 시즌에 합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쉽게 끝났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좀 크겠는데 그래도 아직 정규리그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과 킥스의 대결입니다. 오더와 함께 순위표 살펴드리겠습니다. 1위 셀트리온과 8위 킥스의 경기입니다. 셀트리온 팀은 개인 승수가 많기 때문에 오늘 패해도 1위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은 지금 굉장히 좀 기세를 타고 있는 팀이고요. 킥스 팀은 이제 탈락을 했는데 네. 저번 경기에 너무 좋은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킥스 팀이 이 상대하는 팀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킥스가 좀 늦게 발동이 걸린 게 좀 아쉬운데요. 네, 아무래도 좀 그전에는 부담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고 지금 뭔가 이제 약간 홀가분한 기분으로 좀 굉장히 좀 편하게 대국을 선수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국 장고대국에서 원성진 선수와 퓨처스 리거 한상훈 선수가 만났는데요. 원성진 선수의 연승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상훈 네. 선수도 KB리그에서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성진 선수 본인으로서도 이제 기록인데 네,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한상훈 선수는 지금 피처스 선수인데 킥스팀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어떤 이 두 사람의 이제 전승자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선수가 이제 편을 할지, 전승이 깨질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KB리그에서 또 가장 또 최근 컨디션이 좋은 두 선수의 만남이었고요. 자, 2국 장고대국입니다. 조한승 선수와 백현우 선수의 대결이고요.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좀 어떨까요? 네, 뭐 조한승 선수가 여러 가지로 좀 앞서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현우 선수도 신의 기사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선배를 맞이해서 오늘 어떤 경기를 펼칠지 과연 승리까지 가능할지 그것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3국부터는 속기 대국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3국에 등장했고요. 상대는 박승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정말 풀리지 않아요. 네, 일단 박승화 선수 지금 8전 전패인데요. 일단 성지병 선수인데 너무 안 풀려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실력의 문제보다는 초반에 이제 두세 판 연패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중압감 때문에 지금 바둑이 계속 안 되는 것 같고요. 신지수 선수는 또 워낙 강자지 않습니까? 누구와 만나더라도 신지수 선수 굉장히 좀 상대하는 선수 입장에서 괴로운 입장인데 과연 박승화 선수가 신지수 선수를 상대로 어떤 바둑 보여줄지 뭐 혹시 또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도 네.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본인의 바둑을 좀 두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4국입니다. 이태현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국이고요. 이태현 선수, 수련합천의 송지훈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이 팀의 결승타를 안겨주기도 했었죠. 네, 뭐 이태현 선수 워낙 침착한 선수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안성준 선수는 킥스팀에서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진명이고요. 네. 네, 일단 일진명이기 때문에 일단 안성준 선수가 상당히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국입니다. 강승민 선수와 김정현 선수이고요. 이 두 선수는 좀 상당히 좀 템포가 빠른 바둑을 두지 않을까 네, 예상해봅니다. 전에 성적은 김정현 선수가 좀 더 앞서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강승민 선수가 랭킹이 좀 더 앞서 있습니다. 김정현 선수는 이제 속기가 강하고 쓸기가 네. 굉장히 빠른 기사고요. 강승민 선수는 강자들한테도 굉장히 좀 잘 이기는 아주 독특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 봐도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국과 3국은 오늘의 공식 대국 첫 경기이고요. 킥스 팀에
이지명 박영훈 선수가 결장을 했어요. 네, 일단 박영훈 선수가 요즘 좀 성적이 안 좋고요. 네. 그리고 저번에 경기도 너무 좋은 바둑, 거의 다 이긴 바둑을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좀 쉬는 것 같고요. 지금 막상 상대 전적 보면은 킥스팀의 김정현 선수가 네. 6승 1패 상당히 앞서 있고요. 안성수 선수도 앞서 있고 전체적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오더인 것 같습니다. 킥스팀은 이 박영훈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좀 전력에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이미 포스트 시즌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선수들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아까 오더상으로 봤을 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셀트리온은 지금 1위 팀이거든요. 1위 팀을 상대로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셀트리온과 킥스의 대결입니다. 먼저 신진서 선수와 박승화 선수의 대국으로 만나보시죠. 다섯 명이 싸우는 경기에서 두 판만 이기면 됩니다. 2대2만 되면 팀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네요.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신진서 선수인데 딱 한 번. 네, 백공수선 네. 패배를 했죠. 자, 10분의 초읽기 40초 다섯 번이 주어집니다. 박승화 선수의 흑번, 신진서 선수의 백번입니다. 네, 지금 바로 3-3을 들어간 장면입니다. 최근 바둑은 거의 화점만 두면 3-3을 들어가기 때문에 네. 3-3 정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지 않으면 최근 바둑은 일단 두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관전하시는 입장에서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늘어서 두는 것은 선수를 잡겠다는 뜻입니다. 네. 가장 이제 보통 눈목자를 굳히는 게 가장 많이 도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니 중국식 보석 비슷한 이런 모양도 충분히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돌이 높이 와 있기 때문에 이쪽 걸쳐가는 것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자세가 좋네요. 네. 다 지금 가능한 지금 자리라서, 지금 일단. 중국식을 선택을 했네요.
여기서도 이제 걸쳐가는 수가 이제 가장 많이 두어지는데요. 네, 이로 9자로 가고요. 근데 거기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안 두면은 흙이 쉬어가는 수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두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약간 멀리 벌리지 있기 때문에 네. 침투가 계속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쪽을 걸쳐가고 이제 받아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펼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키우는 바둑이 될까요? 아, 먼저 바로 붙입니다. 지켰습니다. 그럼 뭐이 자리는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쪽이나 이쪽이나 뭐한 판의 바둑입니다. 신진서 선수 지난해 연간 최고 승률을 기록하게 됐는데 올해도 2021년에도 11승 10패 네. 90%를 넘는 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 진입수. 아까 이 걸치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벌리는 게또 좋아 보이고요. 두 가지가 일단 뭐 보통일 것 같은데요. 물론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나를 짜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역시 들어가네요. 신진서 선수 약간 기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침투를 해서 뭐 이쪽에서 이제 뭔가 싸우겠다 이런 뜻인데요. 흙도 당분간은 좀 우변을 둬야 될까요? 보통 이제 이쪽을 이런 식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요. 선수 교환을 하고 그리고 모자를 씌워야 될까요? 여기가 뭐 허구 치는다든지 하면 굉장히 두텁게 두는 거고요. 요것이 이제 조금 아깝다고 판단을 하면 그냥 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여기 모자 씌우는 것도 좋으니까 여기도 생각할 수 있고 다한 판에 받을 것 네. 같아요. 어디를 둘까요? 그러니까 이쪽을 두는 경우도 꽤 있는데, 약간 상변 쪽에는 백이 늘어지면요. 상변 쪽에는 모양이 너무 좋거든요. 굳혀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교환이 돼 있으면은 사실 별로 그렇게 아깝지가 않은데, 네. 지금 와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 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모양을 직접 키운다든지 네. 해서 다 집을 만들려고 하겠죠. 뭐, 한세 가지 정도 행마밖에 잘안 보이는데요. 승화 선수는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착합니다. 네. 이런 수는 지금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 급수를 당해서 오히려 행마가 좀 나빠요, 지금 네. 이거는. 네. 이수보다는 여기가 좀 낫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를 이제 받천자로 째면 흙은 이렇게 벗어나서 백에 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수입니다. 박승화 선수의 선택,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받아주겠죠. 인공지능도 약간 백이 올라가네요. 붙이는 수가 조금 손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세력을 좀 활용하는 수가 나와야 될 텐데요. 근데 워낙 이 탄력이 좋은 수라서 공격은 잘안 됩니다. 한눈에 보이는 곳은 뭐 모자 씌우는 수가 예. 보이고요.
뭐 인공지능은 이런 수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모자는 이제 호구 치는 게, 아, 그래도 모자를 약간 좀 여유 있게 모자를 쓰였습니다. 네. 이 뜻은 뭐냐면, 여기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 좀 멀리 있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네, 점수는 또 좋진 않아요. 지금 인공지능 판단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강력하게 도는 수를 추천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나가면 젖히고 뭐 이단 젖힌다든지 계속 압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백도 나올 곳은 충분한데요. 네, 근데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지 지금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뭐, 네,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쪽 날짜로 가는 것도 지금 가능할 것 같고요. 아, 신지수 선수는 이쪽에 세력을 만드는 게 별게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은 일로 이제 밀게 되는데 이게 전부 집이 되거든요. 네. 약간 두터움보다는 상대의 집지어지는 게 싫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는 뭐 도끼 때문에 기세로 미는 수, 날짜로 가는 수. 이쪽으로 미는 거는 띄어서 득이 없을 것 같아요. 자세가 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든 그래도 모양은 저 같으면 밀것 같은데 날짜도 있는데 약간은 좀 적극적이지 않는 수거든요. 자, 그래도 밀어갔고요. 네, 간을 띕니다. 네, 여기서 이제 호구 자리이기 때문에 늘고 싶은 자리고, 백도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일단 급소처럼 보여집니다. 여기를 두면 더 이상 공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백이요.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손빼기도 좀 기분 나빠요. 얇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거 밀어주기도 좀 막수일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둔위성은 늘어야 될것 네. 같은데, 예, 신중합니다. 우변이라도 튼튼하게 좀 지키면서 마무리를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쪽은 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래도 튼튼한 형태가 될것 같은데요. 백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 뭐 침입한다든지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쪽으로요. 이것도 여기 뛸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보단 돌이 여기 있는 게좀 나아 보이거든요. 여기 단수를 쳐도 일로 막아서 점점 나빠져요, 지금. 건드리면 한 점이 좀 건드릴수록. 가벼워졌죠. 네, 뭐 이런 데를 쳐도, 뭐 밀면은 전혀 득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밀어도 이렇게 벗어요. 이런 형태가 그다지 이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오히려 백 입장에서 좀 탄력이 네. 있는 것 같고요. 뭐 늘어줄 수도 있지만, 요거보다는 이쪽 뛰는 게 탄력이 더 좋아 보입니다. 늘면
아마 그때 이제 이렇게 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자연스럽게 집을 지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식의 바둑이 될것 같은데. 어떻든 너무 이 화점 두고 싶습니다. 형태는요. 네, 네. 그 자리 두죠.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데는 지금은 좀 두기가 그렇거든요. 일단 밀어서 가긴 가야 될것 같은데. 밀어야 또 예. 우변이 좀 지켜질 텐데요. 근데 아직도 맛이 좀 나빠요. 막는 자세가 되면 네. 모양이 굉장히 나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됩니까? 조이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조이키 들어갑니다. 요 자리는 두기가 싫은 지금 형태예요. 원래부터 두기가 싫거든요, 거기는. 네, 지금 요 부분에서 약간 흙이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 한두집 이상 백이 좋다고 지금 인공지능의 판단이 나오죠. 30초 하나, 둘, 네, 일단 뭐 그래도 기세인데요. 네. 여기서 한번더 밀어가는 건 어떤가요? 여기요. 네. 막으면 여기 막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치받아도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때가 여기서 이렇게 치받아도 여기 날짜 가야 됩니까? 그럼 여기 막히는 것 같고 이쪽 날짜 가면 이쪽을 돌것 같고요. 30초, 하나, 네, 뭐 여러 둘, 가지로 셋, 일로 막아도 지금 넷, 다음 다섯, 수가 어떻게 돼야 될지 여섯, 모르겠어요. 젖혀야 일곱, 됩니까? 여덟, 아홉, 열, 네번 아, 뭐 이런 식으로 남았습니다. 또 약간 버티는 수는 있겠네요. 근데 어떻든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네. 모르겠어요, 지금. 기세로는 여기 가야 될것 같은데 막으면 너무 살아 있어요. 탄력이 너무 좋습니다. 이 끊으면 뒤로 돌려갔고요. 예, 그럼 뭐 베개 모양이 너무 이쁜 모양이 되는데요. 박승화 선수 좀 그니까 둘 데가 별로 힘든 없어요, 느낌. 지금. 네. 둘, 아, 그래도 그래도 밀어갑니다. 밀어갑니다. 네, 바로 막네요. 이거는 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돌려서 지금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네. 네, 이거는 백이 너무 잘된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를 둔다든지 하는 것은 이어서 이게 악수예요, 약간. 자, 지금 이수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30초, 끊는 하나, 수를 노려가야 됩니다, 둘, 넷. 그래도. 네. 일단 그렇게 노려가는데요. 근데 점수가 갑자기. 야. 점점 안 좋은 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떨어집니까? 그 공기도 딱. 아, 막을 수가 와, 있군요. 이렇게. 이렇게 해두면 설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두겠다는 뜻인가요? 한번또 따내면 맞겠다는 뜻인가요? 네, 이런 것 같은 느낌인데 있게 되는데 모양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흙도 다 버틴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네, 근데 뭐한 이상은 뭘 해야 돼요. 안 네. 끊으면은 이거는 망한 거예요. 30초, 무조건 하나, 해야 됩니다. 그건 둘, 셋, 선택권이 없어요. 넷, 그건 다섯.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아, 있겠다는 이어서 그냥. 뜻이군요. 지금 이것도 좋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신재 선수 생각은요. 아, 이렇게 돌림당하는 자세가 싫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잡아먹으면 쉽게 살아있거든요, 백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고 오히려 맛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지금.
네, 확실히 예,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재 선수. 그게 좀 기분 나쁜 형태가 됐습니다. 12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셀트리온과 킥스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킥스의 박승화 선수, 셀트리온의 신칭서 선수의 대국입니다. 좀 회돌이 당하는 형태가 나왔고요. 네, 지금 일단 형세는 백의 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이제 큰집이 안 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백은 이 끊긴 돌들을 다 버리나요? 뭐 아니면 버릴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엷보여 지금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도 이런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밀어가나요? 흙의 모양도 이쪽 늘게 되면 꽤 넓은 형태예요,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형태는 아닙니다. 네. 빵 때림을 주고 훅을 쳐서 두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일로 뛰면 네, 이거는 네, 뭐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다. 버리는 건 흙이 좀 두터울 수도 네, 있겠네요. 그냥 잡히는 거는, 그러니까 버리더라도요, 약간 움직여서 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잡히는 거는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런 형태가 되면요, 이런 형태가 돼서 뭐 여기를 들여다본다든지 해서 버려도 약간 더 보태준 거거든요. 근데 대신 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사실 뭐 버릴 필요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가령 이제 이런 식으로 도망가도 여기 단수 쳤어요. 요거는 이제 버려도 별로 크지가 않거든요. 탄력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버릴 수는 있어도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거는 백이 여기 행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네. 그 자리도 큽니다. 먼저 이제 이득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쪽 진행을 하고 나서 이쪽을 이제 신경 쓰겠다는 뜻입니다. 흙도 뭐, 뒤로 치겠죠? 네, 돌리겠죠, 그럼. 아, 아, 먼저 그쪽을요? 젖히나요? 그쪽이 괜찮습니까? 뭐,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이걸 또 손을 빼나요? 아까 이게 덕을 봤어요, 지금, 백이. 이 자체가요? 예, 지금 나중에 때리면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 모양이 엷보여. 겨우 살아야 돼요. 그럼 이쪽이 굉장히 두터워져서 아까 나왔던 모양에 마음 놓고 백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돌려서 둬야지. 이렇게 돌리고 30초, 하나, 때리면 둘, 하고 셋, 치는 게 이제 넷, 보통이거든요. 다섯, 그래야지 이 싸움이 여섯, 편한데, 일곱, 여덟, 이거는 아홉, 너무 열, 얇은 이건 수입니다, 지금. 정답입니다. 확실히 이제 감각이나 수읽기 이런 부분이 신지호 선수 굉장히 강합니다. 30초, 하나, 둘, 이렇게 셋, 흙이 넷, 어떻게 돼야 다섯,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받아줍니다. 네. 흙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이 어떻게 될지 여기 때릴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정리를 하는 건가요? 네. 여기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움직이는 수를 생각할 겁니다. 뭐 굉장히 열지 않습니까? 이게 돌이 좀 늘게 되면. 뭐 경우에 한, 따라서는 지금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예,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다섯, 이것도. 여섯, 뭐 이런 식으로 일곱. 행마도 가능합니다. 아, 또 그렇게 봤습니까? 그럼 더욱더 이수가 나중에 그러네요. 강력한데요. 백이 다음에 찌를 때의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다른데요. 네. 이어야 될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했다가 나와서 뭐 끊는 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여기를 먼저 한번 때려보고 싶습니다. 흙도 안 받고 버틸 수는 없을까요? 안 받으면 여기 들여다보면 거의 다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돌이 의외로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때렸죠. 가령 이렇게 잡으러 가면 나중에 이렇게 도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집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뭐한 20집이 안 돼요, 채.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 받아주고 이렇게 지킨다고 하면 뭐 별로 집난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주 크게 잡으러 가기에는 흙이 얇고요. 30초 하나, 일단은 박상화 선수 둘, 고전입니다. 셋. 너무 늙고는 싶은데. 백도 우상귀를 안 받아주는군요. 지금은 받아도 되고요. 네. 안 받아도 여기 손갈 시간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받은 안 받은 거는 뭐 거의 비슷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치는 수가 있어요, 또. 그냥 그러니까 먹질 여기 이런 않는군요. 데 돌이 오면 네. 선수에 바로 아 드네요. 바로 도네요. 그러니까 여기 두면 여기서 치면 다 잡혀요. 그럼 벽은 여기 받아야 되는데 아까 누르면 그러네요. 이 모양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세게 뒀어요. 근데 점수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흙이 중앙으로 연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는 걸까요? 네, 지금 이쪽에 돌이 와서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수로 이쪽을 가서 맛보기 갔으면 더 괴로웠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여기 놀면 너무 기분 30초, 나쁘죠, 하나,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지금 이은 수구도 별로 좋은 수 같지가 않아요. 괜히 뒀어요. 여기 완도 득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지서 선수가 계속 손바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변에서 한점빵 따내면서 뚫린 자세도 기분이 좋네요. 네.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나요? 30초, 그 하나, 허구 둘, 같은데 넷. 이수가 너무 보이거든요, 다음에. 그렇죠. 다섯, 여섯, 여기가 너무 보여요, 일곱, 지금. 그래서 지금 여덟.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너무 합니까? 따끔하네요. 뭐, 이런 식의 진행을 해서, 요 형태도, 이 모양이 아주 나쁜 형태예요. 나가면, 이것도 굉장히 싫습니다. 그러네요. 못 살아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밀어가면, 자충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뛰어나가야 되는데, 또 이런 데 붙이면 또 기분 30초, 나빠요. 하나, 둘, 넷. 일단 단수를 쳐서 버팁니다. 너무 신진서 선수가 두고 싶은 대로 지금 행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를 빵 때림하면서 뚫었고요. 이 한 점을 잡고 그러니까 집으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과정에서. 여기 잡아도 흙이 나쁜 것 같아요, 지금. 30초. 뭐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그래도 공격해야 됩니다. 네. 5, 6. 네, 여기 공격 안 하면은 이런 데 둘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지금. 네, 여기 이제 들여다볼 것 같아요, 지금도. 해놓고 가는 게 좀 낫거든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네. 신이서서 이런 수도 노리고 있을까요? 아, 지금요? 과연? 그러니까 일단은 활용을 계속하는 겁니다. 왠지 신지호 선수 하면 그런 거 막 할 것 같아요. 30초. 어, 진짜로 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바꿨네요. 지금 뭐 사실은 일감은 여기 들여다보는 수하고 이 수 두 글 중에 하나예요. 이 수는 이제 너무 강수라서 네. 유리한 입장에 괜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만약 불리하면 이런 수 더 쓸 겁니다. 하지만 계속 남겨는 두고 있겠네요. 네. 오히려 흙이 이렇게 잡자니 너무 작고 뭐 이쪽을 크게 공격한다면 여기 들여다봐서요. 그냥 모양이 좀 나옵니다. 8, 9, 10, 두 번 남았습니다. 그래도 잡아야 되나요? 생각보다 이 사이즈가 좀 제한이 됐네요. 네, 뭐 이런 정도 예상은 되는데 약간 백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무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 살아가서 오히려 정말 이 자리가 신경이 너무 쓰입니다. 어, 진짜로 설마 했는데 지금 박성화 선수는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해주면 안 된다는 뜻이었을 텐데요. 전체를 승부로 가겠다. 하지만 약간 무리인데요. 뭐 신지서 선수 입장에서는 고맙죠 지금. 아마 들여다 볼 겁니다. 밀어도 젖히면 딱 리듬이 나와요. 아, 역시 거기 노리는 데를 노리네요. 어, 네, 약간 점수는 떨어지네요. 그래서 네. 두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를 안 해놓을 이유는 전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아, 한 번에 좀 잡히니까요. 예, 지금 여기가 막게 되고 30초.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네, 다섯. 아, 글로 나갑니까? 백도 움직인 이상은 같이 나가겠죠? 아니요,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아. 빵 때림을 일단 피한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키워주기라고 하는 네, 격언대로 일단 키워놓은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모양은 다섯, 들여다보는 수인데 여섯, 여덟, 과연 아, 한 칸을 띕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리를 잡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쪽을 들여다봐서 있는 형태의 다음 수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 형 모양은 여기로 붙이는 수도 나중에 생각할 수 있고요. 이쪽을 두고 이렇게 둬도 모양이 깔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수가 더 깔끔하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신지선 생각은요. 30초 하나. 근데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네. 오히려 이렇게 이었을 때 행마보다 네, 그래도 가요. 또 여기를 두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야 되겠죠?
약간 이제 이으면 뭔가 다 잡으러 가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너무 살아있는 것 같은데. 흑의 입장에서는 뭐 공격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아래로 여덟, 붙입니까? 연결합니까? 아홉, 다 열. 있을 것 같아요. 이수도 10초 가능하고, 이쪽을 두고 아까도 가능할 것 같고요. 1로 두면, 그때는 이렇게 연결하면, 요 교환이 득입니다. 남았습니다. 네. 여기를 빠지나요? 그때는 이제, 교환을 했을 때, 여기 이제 나와서 끊는 수가 좀, 방어가 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10초. 왜 하나, 그러냐면, 여기 지금 나와서 끊는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섯, 북도 이게 함부로 못, 여섯, 아, 그냥 지켰습니다. 네, 이 수는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이 행마를 하겠다는 네. 뜻입니다. 여기서는 있는 수가 정수일지, 이런 쪽이 정수일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받아야죠. 거기는 뭐안 받을 20초. 수 하나, 없습니다. 둘, 셋, 넷, 네, 다섯,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까지는 거의 뭐 필연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있는 수인데,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획도 일단 막아가는 자세는 나오겠네요. 아, 근데 열 보여요, 지금 막는 자세가. 그리고 가령 이제 이런 데를 가더라도 백은 너무 쉽게, 사는 것도 너무 쉬워요. 네, 그냥 간단히 삽니다. 네, 안 살고, 이런, 좀 20초. 전에 하나, 모양에 거의 둘, 이쪽 붙여간다든지 셋. 하는 게 너무 열보였어요. 이렇게 둬야 됩니까? 이거는, 아, 굿자를 또 도네요. 아, 둘다 어렵다고 했는데, 굿자가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를 뒀기 때문에 또 여기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이 수가 지금 이 끊는 수를 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를 위로 두면은 이 수는 못 둡니다. 네. 급소 자리가 되겠는데요. 일단 뭐 일곱, 불리한 입장에서 해야 여덟, 되는 거 아닌가요? 아홉, 열. 아, 이제 마지막 마지막 조일기에 들어갑니다. 일로 뒀을 때 밀고 칩 받으면 붙이는 것도 있고요. 이게 나갔을 때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작아요, 지금 돌들이. 가령 이런 진행이 돼서 여기를 잡더라도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만약 잡아도요. 마지막 하나, 둘, 그러니까 나가면 또 셋, 기분 나쁘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아, 결국. 중앙을 지킵니다. 사는 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뭐 여기 두고 빠지면 그냥 30초. 쉽게는 하나, 살아요, 지금. 네. 예, 여기 두고 막을 때 늘면 너무 쉽게 삽니다. 근데 지금 중앙이 좀 열어서 약간 노림을 노려가는 걸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두고도 중앙이 얇다는 게좀 네. 아쉽네요. 지금 보시면은 살기만 하면은 백이 꽤 좋습니다. 지금 인공지능도 8집 이상 좋다고 나오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쉽게 둡니다. 신지서 선수. 흑은 뭐 좌상귀 넓은 자리도 두고 싶고
또 중앙 쪽도 마무리를 짓고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이 넓어서 네. 보통 정수라고 하면은 여기 잡는 게 정수일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지금 둘. 불리한 입장에서 역시 네. 지금 둘 시간이 있을까요? 다섯, 여섯, 일곱 잡네요. 일단 정수대로 둡니다. 네. 백도 지금 안전하게 두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자체로 엄청 큽니다. 손 빼면 이제 밀어가고, 또 집을 차지하네요. 지금 여기까지 뒀는데도, 네. 이게 맛이 너무 없습니까? 백이 다 살아있다면 손을 빼고 싶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얇긴 한데. 네. 우변 전투가 한번 이어지니까 바둑판의 반이 꽉 채워집니다. 둘, 셋, 네, 일단 뭐, 다섯, 네, 그쪽을요. 막어가는 게 보통인데, 요거는 이제 일로 빠져도 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박사 선수는 이런 교환하고 이제 넘겨주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막을 생각이 있으면 이건 대학수 교환입니다. 네. 예. 세력에서 붙였지 않습니까? 열 군데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역시 젖히는 자리가 좀 아팠죠. 네. 그러니까 선수로 막힐, 여기 워낙 가고 싶은데요. 여기 젖히고, 단수 치면 선수로 막혔지 않습니까? 중앙을. 약간 한 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피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중에 오면 여기를 가야 됩니다. 네, 약간 좀 싱겁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쪽이 맞습니까? 좌변 쪽을 벌리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상변이 좀 신경이 쓰였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이쪽이 지금 거의 맞보기라서요. 근데 여기를 두니까 또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비껴서 받았네요. 네, 뭐 이렇게 받는 수도 많이 나오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두고 이렇게 받은 다음에는 움직여야 돼요. 그냥 손을 빼면은 백이 이런 데를 두더라도 이 삼삼이 비어 있었는데 이건 삼삼이 없어졌거든요. 귀를 지켜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변으로 한 거 벌렸고요. 네, 뭐 쉽게 두고 있습니다. 신서보단. 이쪽 모양이 너무 두터워요, 지금. 흙은 그래도 받아둘까요? 어떨까요? 받으면 위험할 것 같은데. 위험한가요? 예. 둘, 셋, 넷, 네, 일단 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력으로 지금 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흙에 지금 두는 수가 백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아주 두터운 데를 또 뒀어요. 그쪽은 막았어야만 집이 되는 곳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뚫렸습니다. 여기를 뛰게 되니까 지금 여기도 얇아졌고요. 여기도 원래 집이 굉장히 두터운 자리인데 얇아요, 지금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다섯, 일단 박승하 여섯, 선수 좀 일곱. 답답합니다. 자, 그래도 맛보기 자리였던 좌변을 선점합니다. 백이 좀 유리한 가운데 박승하 선수가 조금 더 역전을 해야겠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박승화 선수의 대국입니다. 박승화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바둑이고요. 네, 뭐 지금 아직 석집반 정도 불리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체감으로는 더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좀 얇고 여기도 지금 너무 얇거든요. 넘어가고 나면 지금 여기도 흙이 빨리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을. 그래도 백에게는 이 자리가 좀 따끔하긴 했네요. 이게. 여기 두니까 점수가 확 떨어져요. 지금 버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버리지 않으면은 약간 이상한 수거든요. 이렇게 버리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흙이 좀 득본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요. 이건 백이 선수는 아닌데요. 그냥 이렇게 살아 두겠다는 네, 뜻일까요? 네,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것보다 이쪽 두는 게 득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점수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보이는데 좀 이해가 좀 약간 안 됩니다. 마지막 흙은 보류해 둘 수도 있겠는데요. 네, 보류해 둘 수도 있고 여기를 뒀는데요. 어차피 먹어도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것도 좀 악수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뛰어들 수 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악수 아닌가요, 지금? 신지 선수가 뒀지만 조금 이해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되면 여기가 선수라서 집이 없어요.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기환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일단 발 빠르게 갑니다. 네. 근데 거기보다 사실 이쪽 넘어가는 게 더 집으로 크고 두터울 것 같은데 여기가 더 큰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여기를 두니까 또 집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여기를 두면 백이 좀 얇거든요, 지금 돌들이. 이 붙이는 수를 두더라도 그리고도 또 열보여요. 네. 예. 굉장히 두터운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돌이 없을 때는 이 돌이 굉장히 값어치가 큰데 지금 이 돌까지 있어서 값어치가 작습니다. 또 그리고 이쪽을 가나요? 일단 너무 여기가 이 돌이 굉장히 열보서 간접부강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붙이고 나가면 다음에 흙도 막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백이 먼저 나올까요? 네. 지금 존수들이 흙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진서 구단도 아슬아슬하게 행말합니다. 네. 중앙집이 좀 신경이 쓰였을까요? 그리고 좌변 쪽에도 좀 노림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언제든지 여기 들어가면 그냥 씁니다. 네. 일로 둔다든지 막는 것밖에 없어요. 이어서 싸우는 거는 요들이 없어도 위험해요.
사실 여기 나가고 싶은 자리인데 여기 나가면 이쪽 돌이 굉장히 얇거든요. 이제 신지서 구단은 여기 나와서 여기가 더 얇다 이런 뜻이에요. 좀 전에 이제 한 방 더 이쪽으로 오면 그게 아주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약간 좀 아까운 의미도 많습니다. 흙을 지켜주는 의미도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어떻게 마무리를 여섯, 할까요? 여덟, 아홉. 네, 저거는 이제 시간 연장입니다. 네. 그리고 흙이 뭐 응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뒷맛을 누리기도 힘들고요. 무조건 받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그쪽을 갑니까? 뭐 이렇게 붙이고 내려가고 이런 진행이 보통입니다. 네. 나갈 수 있을까요? 자리도 너무 두터운데요. 마지막 하나. 이거는 이제 집, 여기가 어영부역 집이 날 수도 있어요. 일단 신지서 구단 착실하게 집을 일단 챙깁니다. 네. 이때 국은 이제 흙이 중앙 쪽에 얼마나 좀 두터움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뭐 둔 이상은 거의 안 둘 수 없습니다. 지금 밀고 네 여기까지 둘 겁니다. 네. 여기가 이제 백돌이 나오면 이제 이런 데도 굉장히 얇아요 지금. 그리고 이 석점도 너무 얇고요. 여기서 그냥 쉬어가는 수 해놓네요. 자, 좌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들여다보는 게 수순인가요? 네, 교환을 하고 나서 맞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이어주면 그때 이제 막는 수를 두겠다는 뜻인데, 근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런 수를 두면 여기 집을 때, 네, 그리고 붙여나가면 오히려 그러네요. 네, 약간 모양이 굉장히 나빠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아, 거기 찝는 수가 좋은 수네요. 요걸 안 해놓으면은 백도 별 수가 없는데 해놨기 때문에 이 수가 너무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예, 실리를. 네. 신지서 구단도 뭐 거의 생각을 안 하네요. 네. 확실히 바둑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쉽게 그냥 둡니다.
우상기 쪽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그냥 단수 치고 나중에 이제 여기 찔러서 정리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아, 한 점을 끊어 잡는군요. 어, 막네요. 이거는 별로 득이 없는데요. 집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끊는 수가 계속 부담스러워요. 네. 계속해서 패를 좀 버텨서 두어보겠다는 뜻이었어요. 네, 지금 백이 요 모양도 두텁기만 하지 막상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백도 부담 아니냐 이런 뜻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예, 단 치면 백이 손을 빼고 이쪽을 갈까요? 네, 갑자기 또 형세가 그 매수로 인해서 좀 벌어졌어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자.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일곱. 네, 원성진 선수, 한상훈 선수, KB리그 전승자들의 대국도 정말 궁금했는데요. 일곱과 삼곱 동시 대국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네. 상황일지 여기 지금 상변 쪽에 싸우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요, 네. 여기를 그러니까 넣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흙이 지금 둔 거네요. 흙이. 흙이 지금 여기를 두고 여기 굿자를 둔 건가요? 아, 그런가요? 빠지면 어떻게 되죠? 아, 그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입니까? 뭐 이런 싸움을 지금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일단 좀 복잡합니다. 네. 일단 백은 느는 수는 들 것 같은데 호구 쳤을 때 대국은 상변과 중앙이 아직 워낙 많이 남아 있어서 일단 상변 전투부터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굉장히 뭐가 네. 진행하다 말았어요. 흙은 뭐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자리 빨리 둬야 돼요. 네. 사실 여기 연결하면 백도 아직 그 완성이 아닙니다. 이 대마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한상호 선수 생각은 여기를 좀 두텁게 해서 가령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약간 두터운 형태를 만들고 여기를 두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우변 백도 좀 위험하니까요. 네, 지금 미도를 좀 노리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신진서 선수와 박승환 선수의 바둑은 일단 너무 무난히 흐르고 있어요. 흙이 기분 나쁩니다. 백도를,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두텁게 행마를 합니다. 이 두텁게 두면은 사실 빈틈이 없어서 역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반대로 원성진, 한상훈 바둑은 뭐 대난전이라서 뭐가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한상훈 선수 퓨처스 리거인데, KB리그에서 지금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일지명 선수가 네. 4전 전승에도 굉장히 잘한다고 평가를 받을 텐데 네. 피처스 선수가 한 거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겁니다. 특히 좀 후반기에 많이 출전을 했는데
조금 더 일찍 올라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그리고 원성진 선수 11라운드까지 11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이 연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단 장고 바둑이 훨씬 더 내용이 재밌습니다. 2시간 장고 대국입니다. 원성진 선수는 당연히 상병 빠지는 것부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형세가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이 많은 겁니다. 백이 꽤 유리하네요. 네. 아, 근데 형세는 양보했어요, 지금. 갑자기 이제 많이 네. 좁혀졌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우상기흑도 좀 못 살아있는 면이 있네요. 네. 지금 이제 가장 기세로 두는 것은 여기를 두는 거고요. 여기를 둘 때 붙여서 흑마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쪽을 먼저 응수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어려워요, 지금 급수를 알려서요. 강수인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두면 자세가 바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든지 하면 자체로 득을 봤기 때문에 지키면 맛보기가 됐어요.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좋으면은 이수를 생각할 거고요. 이수로 좀 불만이다 하면 역시 뭐 이런 수를 노릴 겁니다. 뭐 두 선수가 이제 형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만약 지금 백이 좋다는 것이 알고 있으면은 아마 반발할 거예요. 이런 수. 예. 일단 기분상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인공지능 해설 한번 봤더니 이수보다 오히려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에 여기를 노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나와서 끊으면 이제 일로 단수를 치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백이 먼저 단수를 쳐놓으면 좀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수를 더 추천을 하는데 아마 여기에서 이쪽을 먼저 단수를 치면 네, 이거는 이제 웃기 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싸움도 흑이 못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맛보기죠. 이쪽과 여기를 뭐 돌린다든지 나가는 거 다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그냥 넘는 거는 좀 느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칸 뛰는 수가 정말 강력하네요. 네. 가령 이제 이런 데를 두면 그때 여기도 없어요. 가네요. 예. 아, 그냥 넘는 수를 손이 가고 있어요. 한상우 선수는 넘는 걸로 나쁘지 않다는 판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기풍 자체가 한상우 선수 굉장히 좀 안전하고 쉬운 수를 둡니다. 네. 네, 한상우 선수와 어울리는 작점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기다려요. 한상우 선수 봐도 보면 먼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제 일단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든 여기 자세가 넘어가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네. 여기 뛰었을 때 이 붙여서 여기만 방어되면은 흙이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이쪽을 젖히면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겠죠. 그냥 들 수도 있고요. 예, 패하는 거하고 넘는 게 맛보기고, 요 자리도 약간 좀 얇은 형태거든요. 네. 이런 데 붙이면 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자, 백도 흙에게 좋은 모양을 준 만큼 우상비를 좀 공격을 해야 될 텐데요. 권성진 선수는 시간이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장면에서 석집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바닥이 복잡해요, 네. 지금. 한 10집 정도 차이 나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중앙 쪽 정리도 어떻게 될지 네,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약간만 삐끗하면 석집은 바로 역전이 됩니다. 네. 네, 기세로는 그래도 여기 한 수는 둬야 될것 같아요. 거기를 두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중앙 쪽 진동을 보는 건가요? 준동은 지금 여기가 넓어서요. 지금 인공지능 해설을 보니까 여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 지키면 이제는 움직이면 너무 기분 나빠요. 네. 그러니까 흙이 이런 식으로 지키라고 하고요. 그때 이수를 결행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이쪽이 좀 굉장히 넓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상변 쪽은 서로가 한칸 뛰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네. 되네요. 진짜 뭐 이런 수읽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원상시 선수. 네. 뭔가 이제 원상시 선수가 누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번 또 노림을 기회를 잡으면 네, 승부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어떨 때는 또 너무 참어서 좀 느리다는 느낌도 좀 받긴 하는데 딱 기회가 왔을 때그한 펀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성진 선수는 지금 기회인지 아니면은 계속 한번 좀 참고 있어야 되는지 이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오면은 먼저 이런 데 들어가는 게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그곳이 네. 좀 말썽이네요. 이런 교환 당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행마가 없어져요. 아까 이렇게 뛰는 수가 좋다고 했는데 여기 당하면 요 나와서 네. 이쪽으로 끊는 게 이제 기분 나쁜 거거든요. 한 칸이 아니라 날일자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옆에 흙이 이쪽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수가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가는 수가 있어요. 네. 요수는 요교환돼서 조금 요수가 약해지고요. 요 네. 뜨는 수가 있어서. 네, 두 점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인공지능 해설 한번 봤더니 그래도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역시 네. 노림수를 예, 계속해서 맛이 네. 있다는 얘기죠. 아, 이제 한상원 선수 거의 초읽기 몰리기 직전입니다. 1분, 2분이 채안 네. 남았어요. 하지만 이 한상훈 선수는 초읽기에 몰려서 두는 모습이 뭐 하나도 네,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전성기 때 이창호 선수가 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창호 선수가 초읽기 몰리면 전혀 초읽기 몰린 느낌이 안 들고 네. 초읽기를 공격하는 쪽이 서둘러서 네, 역전패 그런 당하는 경우도 경우가 있죠. 많습니다. 근데 한상훈 선수 느낌도 똑같아요. 거의 뭐 일구 여덟 하면 돌을 잡아서 이제 놓는 그 뭔가 템포라고 할까요? 네. 리듬이 거의 일정이에요. 그럼 상대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 그리고 착수하는 모습도 굉장히 좀 느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냥 어떻게, 장문이요. 아니요,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잡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잡아야 될지, 이렇게 잡아야 될지, 혹시 이런 수도 또 해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바로 나와서 끊는 수하고 또 여기도 이런 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어떤 수를 둘까요? 아, 그냥 최고 두둡게. 네. 자, 이제 뭐 초읽기 60초 초읽기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상훈 선수는 정말 틈틈이 형세 판단을 정말 많이 네. 하더라고요. 원래 형세 판단 많이 하는 선수들이 침착하고, 그리고 이 후반이 강합니다. 과연 좀 마음이 바뀌었을지. 왠지 한번 정했던 수는 잘 바꾸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원성진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원성진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한상훈 선수 지난 시즌 셀트리온 팀에서 3승 11패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번 시즌 이미 지난 시즌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하게 됐네요. 네. 일단 뭐 휘저스 리그로 이제 빠졌기 때문에 네. 사실 바둑 리그 선수가 휘저스로 떨어지면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네. 더욱더 노력하는 또 계기가 될 수도 네. 있고요. 지금 여기를 백이 둔 겁니다. 이 네.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걸 뒀고요. 들여다볼 겁니다. 여기는 이제 다음에 행만 이제 붙이는 게 보통이고요. 여기도 타면 참 좋은데.
다할 수는 없나요? 뭐 가능도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여기를 뛸 거예요, 지금. 이쪽을 뛰어서 뭔가 결정을 좀 짓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기는, 이렇게 잡는 건 요수가 선수가 들어서 석점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기는 너무 굴복일 것 같아요. 이 교환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금방 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아직 흑돌 넉점이 완벽하게 잡힌 형태는 아니네요. 네. 네, 지금 뭐두 집, 석집 정도 계속 백의 우세인데, 바둑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집 정도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부터 잘 도는 기사가 승리를 할것 같습니다. 네. 자, 우상귀 쪽을 먼저 두고요. 네, 거기는 너무 두고 싶은 자리죠. 한상우 선수도 그 수에 대해서 어떻게 두겠다 미리 대비책을 생각했을 겁니다. 네. 이 붙이는 수를 두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 이런 교환을 해놓는 게 득인지 이런 것이 좀 어려워요. 나중에 이런 붙이는 맛이 좀 있거든요. 붙일 때 백도 반발하기도 만만치 않겠네요. 네, 이렇게 반발하는 거는 득이 없어요, 지금. 네, 열보집니다. 일로 붙일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붙이면 또 기분 나쁘거든요. 이거는 거의 영절이라고 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저 붙일 수도 있겠네요. 오, 찔러요. 찔러고요. 저거는 두 점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일로 두면 이렇게 둬서 두 점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백도 두터워졌지 않습니까? 네. 잡으면. 원래 좀 날일자 되어 있는 곳에 좀 끊기는 수가 없을까 네,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두 점은 네, 크네요. 여기가 굉장히 넓은 자리인데, 넓은 자리를 좀 시켜준 거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원흥 선수가 여기 교환하는 것도 생각할 아, 거예요. 먼저요. 네, 그럴 수 있겠는데요. 이수까지도 가능한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약점이 좀 생겼어요. 이런 데가요. 이제 여기를 붙일 때, 막상 어렵나요? 원흥 선수 어떻게 둘까? 니까 가능하다면 찝는 수도 정말 강수가 되겠는데요. 아마 그수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수는 여기에 두고 일루 젖혀서요. 단수를 치면 이제 2패를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흑이. 단수를 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팻감을 씌워봐야 되네요. 네, 찝는 수는 너무 악수라서. 왜 그러냐면 이 찝어놔도 흑이 역시 여길 두고 젖히는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패 형태입니다. 근데 점수가, 인공지능은 이수를 얘기하나요? 네.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계속 두라고 하는데요.
두터운 자리인가요? 굉장히 두텁지 않습니까? 흙도 여기 두라고 합니다. 같이. 아니면 이제 흙이 여기 끊어서 먹는 게 굉장히 집으로도 크고 두텁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기를 돌이 오면 가령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네. 여기 돌이 뭐 아, 그러네요. 못 살아 있어요. 지금 이런 데 어들더도요. 이 전체가요. 아주 열죠. 백은 집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흙을 공격할 수 있고, 네. 뭐 자연스럽게 중앙 흙 모양도 깨지겠네요. 네. 잘 보이지 않는 수지만 아주 좋은 그렇군요. 두터운 수입니다. 네, 지금 백이 좋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아마 두 선수 다 어려운 승부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네. 바둑은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저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형세는 역시 그 자리를 찾아가야만 네, 그렇죠. 서로 되는 정수대로 거잖아요. 갔을 때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 흙이 여기를 두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흙을 자충을 좀 만드는 네. 거죠. 이렇게 돼야지, 이거는 이제 좀못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 나중에요. 근데 참 우상귀부터 먼저 좀 보일 것 같아요. 아, 근데 핏감이 없으면, 네, 괜히 건드려서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네. 상대를, 굉장히 찝찝한, 흙이 찝찝한 입장인데,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는 꼴이 됩니다. 내버려두면 아주 여기는 찝찝해요. 지금 이 장면이요. 어떻든 패를 하면, 이거는 핏감 완전 쉬어봐야 됩니다. 패 지는 날에는 손해가 너무 커요, 지금. 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열부어집니다. 그 사람이 찾아가네요. 찾아갑니다. 네, 또 여기가 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아주 두터워요, 돌들이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여기 돌이 있으면 또 근거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살 네. 때. 이제 한상우 선수는 뭐 이런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 듭니다. 얼핏 보기에는 충분히 생각해 볼수 네. 있겠는데요. 아, 근데 여기가 되면 이제는 이런 패가 되게 부담이 없어요. 패 줘도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집어가요. 네. 백도 역시, 뭐 네. 정수는 하고 치는 게 정수일 것 같아요. 아, 끼워서 지금 돌리려고 하죠. 네. 일단 끼워서 있게 되고, 여기가 이제 일단 정수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두텁게 하면 이 패가 이제 강력한 거죠. 네, 지금 원성진 선수도 그렇고 한상훈 선수도 그렇고 꾹꾹 참고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이제 같이 인내를 하다가 원성진 선수는 딱 기어왔을 때이한 방이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네, 원펀치죠. 그렇습니다. 한상훈 선수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침착하고 안정적이고
버티는 네, 끝까지 게 실수가 있죠. 네. 없습니다. 야, 여기는 뭐 너무 두고 싶네요. 뭐 끊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네. 여기 붙이는 것도 기분이 나빠 보이고요. 호구를 만들어야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상 뒤패를 들어갈 때도 편하겠고요. 야, 그리고 뭐 여기 이런 데 돌이 와도 아주 기분 나쁜 네. 형태거든요. 여기를 받으면 네, 전체가 못 살아 있어요. 계속 좀 피곤합니다. 네, 그런 모든 싸움은 여기를 지켜줘야지 이제 가능한 겁니다. 아까 또한 가지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고 붙이는 싸움이 돼도 이 돌이 뭐 공격은 아니지만 요 모양이 다 깨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터워지면요. 네, 지금 다른 바둑을 한번 봤더니 조한승 선수와 백현호 선수의 바둑은 백현호 선수가 꽤 좋습니다. 그리고 신지자 선수가 또꽤 좋고요. 거의 1대1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바둑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네, 신진서, 박승화 선수 바둑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뭐 변화가 그냥 무난하게 승부가 나는 것 같고요. 네. 백현호 선수와 조한승 선수 바둑도 지금 거의 후반 끝내기 단계거든요. 근데 백현호 선수가 좀꽤 좋습니다. 네. 역시 KB리그는 장고대국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전 느낌으로는 신의 기사가 조한승 선수 같은 기사한테 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확실히 이제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하니까, 누구든 좀 열심히 하면은 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흙을 돌려놓는 것까지 완성을 시켰고, 일단 뭐 원승재 선수 깊은 상으로도 지킬 것 같은데 네. 너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계속 보는 것이 네, 원승재 선수의 기풍인데요. 네. 아마 형세 판단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바둑을 짜가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패를 들어가나요? 아닐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서 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찝찝하게. 있군요. 그리고 지키지 않을까. 흙이 먼저 준다면 1선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패 모양을 만들어 놓는군요. 네, 듣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 훨씬 더 기분이 나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단수는 뭐 너무 당연합니다. 네, 바로 가네요. 진짜요? 아, 이 순간 형세는 팽팽해졌습니다. 네, 5대5인데 패감을 다 쉬었다는 얘기인가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하기 패감을 쓰겠다는 뜻일까요? 네, 우하기 패감이 쓰기가 조금 일단은 흑의 입장에서는 고맙죠. 이렇게 된다면 뭐 이기든 지든 일단 정리는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바둑은 더 재밌어졌어요. 네. 여기 패감 쓰겠죠 일단. 아. 예. 이건 뭐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쪽 패감 쓰기가 좀 뭐가 맛이 나빠요 지금. 이것은 악수라서 두기가 힘들고요. 여기 패감 쓰기가 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패감을 혹시 이런 식으로 두 번 두더라도 이 빵 때림을 하면요 중앙을 여기 끊어가면요 깔끔하게 끊어지네요. 네 여기 끊어지면 여기 사러 가는 거하고요 여기 다 잡으러 가는 거하고 맞보기로 갈 수 있어요. 백이 더 떨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패감을 쓰더라도 뭔가 뭐 강력하게 쓰는 거 아니면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 늘어야 되고요. 아, 이때도 여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흑은 패감 쓸 곳이 없나요? 근데 여기가 때리면은 살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패를 죽더라도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좀 나아요. 네. 이쪽 패감을 쓰더라도, 연결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느는 것은 전혀 악수가 아닙니다. 늘고, 그리고 이제 백이 뭐 이런 패감을 쓰면, 만약 받아야 되면은, 그때 이런 붙이는 패감을 쓸 것 같아요. 느는 게 좀 더 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늘어야 돼요. 안 늘 이유는 없습니다. 지키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과연 원성희 선수 계속 승부로 갈까요? 왠지 끄는 이상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일단 기분은 그렇죠. 네. 근데 패감이 없으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약간 무리일 것 같은데 백이요. 네, 다시 고민을 하네요. 결행을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렇게 진행하면 뭐 악수가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계속 자신이 일단은 없습니다. 우승 선수 자신 있었으면 바로 손이 나갔을 텐데 네. 계속 갈등입니다. 바늘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들어가네요. 끄는 이상은 패를 하겠다는 네. 뜻이었네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 패감을 쓸지를 봐야겠는데요. 일단 인공지능은 흙이 더 좋다고 약간 이제 승률 그래프가 넘어갔어요. 네. 약간 100에 무리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죠. 네. 역시 맛만 남겨두는 상태가 좋았군요. 지금 전체는 인공지능 해설 한번 보고 왔더니요. 그냥 때려서 지금 이것도 좋다고 아, 그런가요? 예. 석점을 버리나요? 이러면 이제 여기 끊어서요. 아... 이렇게 진행을 해도 네. 흙의 우세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백은 여전히 얇네요. 네. 뭐 이 버려도 이렇게 크다고 판단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패를 안 받을지. 수익기는 사실 여기 받는 수도 그렇고 안 받는 것도 그렇고 수익기는 어렵지 않은데요. 네. 이 아까 그런 변화를 다 그린 다음에 형세 판단이 어려워요. 어렵죠. 예. 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흙도 참 패감 쓰기가 여기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듭니다. 뭐 그쪽 말고는 패감이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이쪽하고 크기를 또 따져봐야 되나요? 아주 묘한 데를 또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 술 드니까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백이 안 받으면 어떨까요? 정말 어려운 수인데요. 네. 안 받으면 첫 번째로 이제 여기를 끊어서 이 전체를 좀 키우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또 붙여서 자체로도 맛이 좀 나쁘거든요, 지금. 일단 꽤 맛이 나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게 되면 여기를 둬서요, 지금. 그냥 끊는 것도 있습니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역전 백이 좋다고 하지만 네. 수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 백도 응수를 한다면 여기서 패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인공지능 해설을 좀 보니까 여기 때리면 이렇게 역시 두라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 여기를 두라고 합니다. 대형 바꿔치기네요. 네, 붙여나가면 여기를 막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치기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두기도 쉽지 않고, 아, 그리고 판단을 전혀 모르겠어요. 네. 누구 입장에서 이렇게 두기가 좀더 어려울까요? 아, 둘다 너무 어려운데요, 지금. 원상지 선수도 초읽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의 해설은 사실 여기 두는 수보다는 아래쪽으로 젖혀서 먹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좌악이요. 네, 요걸 잡으면 흙이 약간 우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형세 판단을 지금 못해서, 네. 예, 이거를 지금 둔 거죠. 그리고 지금 옆쪽에서 복귀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삼국 속기대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신진서 선수가 좀 우세했었는데, 과연, 네, 그 우세를 지켜냈네요. 네. 지금 또 이국은 백현호 선수가 거의 이제 이긴 것 같아요. 1대1, 일단 킥스가 저번 경기, 이번 경기에서 너무 잘 싸우고 있어요, 네. 지금. 1위 팀을 상대로, 플러스 잘 먹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이흑 입장에서 아까 처음에 그 패를 해소를 하는 게 보여주신 대로 참 깔끔했네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흑이 좀 좋은 그림입니다.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한상우 선수 지금 여길 끊어서 아까처럼 바꿔치기를 가느냐, 네. 아니면 뭔가 사는 수를 지금, 모양은 여기거든요, 살려면. 이런 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아, 끊어요. 바꿔치기로 갑니다. 백은 뭐, 이 수밖에, 물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여기 둬야 되거든요. 네. 득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제 여기를 어떻게 막아가느냐. 일단 네. 정말. 모양은 여기가 네. 급소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봉쇄하면은, 뭐, 어설프지만 봉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너무 큰 짓이 날것 생각보다 같습니다. 큰데요. 예. 그래서 여기를 두면 이렇게 나가는 수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끊어갈 수가 네. 없네요. 근데 여기서 이런 수 혹시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가는 것도 허고쳐서 끊어지고요. 일로 치는 거는 뒤로 쳐서, 이 수가 보입니다. 그럼 백도 다음 수가 별로 안 보이네요. 이쪽을 두는 건 늘어서 이건 완벽하게 봉쇄예요. 네. 네. 아, 그거는 한 조금 칸을 늦췄는데. 좋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나왔을 때 이렇게 봉쇄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나와 끊는 거안 되나요? 끊는 거는, 아, 그런데 흙 네. 모양도 너무 안 좋죠? 뭐, 수가 너무 아, 많아요, 지금. 그러네요. 이런 데 두면, 물론 봐도 저도 지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데 붙여도 젖히는 것도 있고, 뭐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백이 지금 이 수보다 더 강력한 수가 없을까 하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수 등, 요거는 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어설프지만 봉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섯, 근데 여기가 훨씬 나을 것 여덟. 같은데, 아, 붙여서 역마를 합니다.
네,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네. 저흙도 막아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단수까지 당하면 기분 나빠서 젖히는 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지금 이쪽만 정리된다면 금방 걔가 나오겠는데요. 네. 지금 인공지능 해설을 보니까 이것 역시 여기둬야 되고요. 쉬어가면 여기를 이제 빠져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수가 있네요. 네. 근데 보시면 젖혀야 되는데 늘면은 네, 여기가 뭐 되는 게 있을까요? 흙은 정말 막기만 한다면 될 텐데요. 근데 악수를 지금 많이 두고 있어요. 아까 여기 나가는 수가 있는데 과연 득인지. 네. 젖히고 늘고 이거는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승부는 역시 지금부터입니다. 순식간에 대형 바꿔치기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상기 흙은 더 이상 뒷맛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젖히고 늘어도 네, 여기 사는 형태가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건너 붙여서 약간 뭐 활용하는 맛은 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수두니까 점수가 확 떨어지네. 느는 것까지 됩니까? 늘어도 될것 같아요. 거의 유감무가 같습니다. 그럼 집으로 일단 대손해네요. 늘을 수도 없어요. 굉장한 손해입니다. 집이 좀 벌어졌습니다. 네. 원래 이쪽은 나중에 흙이 여길 두고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지 지금 집을 보태준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연장이에요, 지금. 여기 수일기를 하다가 어려워서 시간 연장을 한 건데 일단 악수를 뒀습니다. 한두집 정도 손해 본 수입니다. 초읽기에 몰렸을 때 시간 연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 장면에서 역전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변 정리해야죠. 네. 그 수밖에 없는데 괜히 손해봤어요. 그래도 백익의 이 중앙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참 네,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백이 부차동 교환을 나중에 했더라면 반발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나중에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건 살아가는 맛이 있었기 때문에 네. 크게 아프진 않습니다. 일단 뭐, 뚫힌 자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 요수는 악수가 아니거든요. 여기까지는. 아, 여기서, 원석진 선수 결행을 계속할 것 같아요. 이 결행보다는 여기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손해보고 들어가는 수거든요, 이건. 네. 나중에 이쪽으로 오히려 가는 게더 낫습니다. 일단 중앙으로 가서 좀 어떻게 막을지를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서 여기도 맛이 좀 있지 않습니까? 끊는 수 하나밖에 없는데 신중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이런 악수를 두는 바람에 집은 좀 벌어졌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바둑은. 상당히 악수를 지금 둬서 좀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에 한수한 수가 뭐 두 집, 세집 차이 나는 수들이 너무 네. 많거든요. 서로 완벽하게 뒀을 때저 정도 승부가 난다는 뜻입니다. 자, 단수까지는 네. 둘수 있고요. 네, 여기서가 어딜 둘까요, 원상대 선수? 이 수는 확실히 집으로 손해입니다. 여길 두면 아마 다시 미세한 바둑이 될것 같아요. 정말 이 타이밍에 중앙 물어봐도 괜찮겠네요. 네. 사실 바둑 지금 바둑은 수내는 것보다 형세 판단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네. 집을 못쉴것 같아요, 지금. 중앙집을 어떻게 세야 네, 될지. 그렇습니다. 아, 늘어서 두네요. 네, 일단은 그래도 좋은 수입니다. 네. 네, 여기를 그래도 다행히 넘지 않아서 백이 지금 그래도 우세입니다. 이 교환을 하고 중앙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참 패를 너무 좋아하네요. 굴복할 수 있을 때 하자, 좀 이런 뜻이겠죠? 근데 저게 패가 없으면 손해거든요. 패감은 많다. 그렇다면 흑도 좀 부담이 될수 있겠는데요? 근데 흑도 기세로 계속 패를 해야 돼요, 지금. 아, 패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여기 뭐 건드리는 데 있잖아요. 뭐 젖힌다든지 해서 계속 패를 해야 됩니다. 또 양보를 합니까? 일단 실수죠. 백이 나중에 미는 뒷맛이 좀 있나요? 아, 아니군요. 네, 뭐 거기는 아닌데 자체로 집으로 손해예요. 패를 왜안 할까요?
이런데 계속 폐 들어가면 엄청 찝찝한데요. 지금 여기 나와서 이런 끊는 폐 쓰면요. 흑도 폐가 공장이에요. 폐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기 뒀으니까 이제 100도 편해졌어요. 여기 네. 이제 중앙 둘 겁니다. 이런 것도 대학수예요, 지금. 보냐면은 여기 돌이 와서 이쪽에 백돌이 오게 되면 이 교환 엄청 악수죠. 그러네요. 네. 지금 여기 느는 수까지 원래 선수라서 여기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선수가 근데, 들을 수 있는 곳이 좀 달라지는데. 네. 이 교환해 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맛이 없게 네. 만드는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연장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흙이 여기 폐에서 또 한번 손해를 보고 이쪽에서도 양보하면서 좀 손해를 또 봤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계속 강하게 폐를 들어갔을 때마다 한상훈 선수가 양보를 합니다. 네. 네, 이제 중앙 나가죠. 그쪽을 나가니까 백이 좀 너무 편해졌어요. 네. 일단 흙이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막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어설프게 막으려면 이런 데 두면 이제 막긴 하는데 근데 거기보다 여기 살아가는 게 더 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더 커 보일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거 악수네요. 맛이 굉장히 나쁜 자리인데 네, 이쪽도 여기 끝내기로 봤을 때 손해지 않습니까? 막으면요. 네. 그러니까 또 벌어졌어요. 약간씩이요. 오늘 한상훈 선수가 패에서 두 번 좀 이상했고 시간 연장을 지금 악수를 두 번이나 뒀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한상훈 선수가 굉장히 침착해서 시간 연장수를 이렇게 손해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은 조금 악수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가 여기 끊는 수를 보통 노리는데요. 여기 돌이 오면 유감무가예요. 유감무가죠. 이거 그러네요. 다 싸발름 흙은 옥집 유감무가입니다. 형태가 예. 될까요? 네, 지금 미수를 찾기 위해서 악수를 또 한 번 둔 겁니다. 저기 폭탄이 있나요? 아, 있는 것도 되나요? 여기를 두면 여기 나가는 수요. 아, 계속 들을 때 답이 없네요. 괴롭네요. 전 있는 게 아니라 미는 것만 네. 될 줄 알았는데 있는 것도 가능하군요. 일로 두면 이거는 너무 맛이 나쁜 형태인데요. 아니면 백이 패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패도 할 수도 있죠. 예. 네. 와, 익숙하지 듭니까? 초강수입니다. 이건 중앙에서 수를 내겠다는 네, 무조건 뜻이겠네요. 무조건 내겠다는 뜻이죠. 네. 와, 엄청난 강수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일단 집으로는 대손해를 봤어요. 지금
무조건 수를 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뭐 여기 끊는 수는 그대로 아 요거나 이제 해결은 됐네요. 네. 그래도 어떻든 흙이 찝으면 수가 나겠네요. 아 이쪽을요? 아 네. 그러네요. 대손인데 일단 반드시 수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흙도 선택권 없습니다 이제. 끊어가야 됩니다. 아, 여기서 승부가 날것 같아요. 네. 끝내기 승부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원성진 선수가 이 수를 선택했다는 건, 네, 그렇습니다. 수를 확실히 봤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마무리 펀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를 내도 아주 잘 내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이제 문제예요, 지금. 갑자기 한상우 선수가 빨리 둬요. 상대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네. 한상우 선수 답지 않지만 승부호비예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60초 긴 시간이지만 초읽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1분, 2분, 예. 거기다가 이런 데까지 뭐 3, 4분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안 해놨으면 이것도 다 팻감인데, 그러네요. 네, 느는 것부터 시작해 젖혀 있는 것, 아깝겠네요. 네, 시간 연장이 다 가능한 수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상훈 선수도 시간 연장이 없어서 약수를 둔 거거든요. 바로바로 뜹니다. 정말 한상훈 선수답지 않네요. 네. 아니요, 상대가 묘수를 찾을 시간을 주면 안 되죠. 네. 자, 중앙을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지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수는 이제 무조건 있는 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지금 손해를 봤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는 조금 아쉬워요. 찌르는 수는 일단은, 그러니까 100도 지금 약점이 많아지는데요.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있는 수를 둬서. 네. 근데 이거 대학수라서. 끝낸 수가 좀 강력한데요. 그러니까 요걸 있는 수를 좀 두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루면 요건 요 수가 있어서 자체로는 이거는 흙이 안 돼요. 수를 메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여길 붙여도 여기 하나 끊어놓으면 못 메웁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 이을 때 이제는 흙도 뭐 여길 끊는다든지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악수를 더 놔서요. 상당한 악수예요, 여기 끊어놓으면요. 보시면 여기 나가도 이제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은 흙이 손해가 없을 것 같아요. 와, 그쪽이요. 그쪽을요. 그러면 흙도 끊는 타이밍, 끊는 건좀 악수일까요? 아니요, 지금 여기 잡는 것도 커서요. 이게 백이 득입니까? 이게 늘을 수도 있고요, 지금.
어떻든 바둑은 굉장히 미세해졌어요, 지금. 네. 서로 아주 좋은 수를 서로 찾아야 되는 장면입니다. 네. 네, 지금 인공지능 해설을 보니까요, 늘어야 된다고 하고요. 100이 여기를 이제 단수 칠 수밖에 없거든요. 2패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2패로 이제 맛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쪽을 또 먹든. 끊겠다는 건 역시 잡겠다는 뜻일까요? 안 잡으면 손해, 늘어서 두면 손해예요. 네. 지금 여기도 없는데 여기 끊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패가 이기면 요 악수 둔 거예요. 네, 지금 뭐, 지금도 늘어서 두는 게 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2패를 해야 됩니다. 요 악수 하나 둔 거예요. 그래서 집사위가 조금 더. 늘어두었네요. 네. 늘 거면 왜 끊어주게 돼? 네. 지금 마음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여기를 끊고 잡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 당하면은 사실 너무 크거든요. 다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그리고 2국 장고 대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아까 백현우 선수가 좀 유리하다고 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그대로 백현우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1대1. 앞으로 경기들이 아주 재밌어졌습니다. 네. 킥스팀이 갑자기 너무 강한데요. 박영훈 선수가 빠졌는데도, 네. 네, 강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1국 장고대국도 정말 중요해지겠습니다. 12라운드 마지막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힉스와 셀트리온 팀의 경기 잠시 후 2부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